금전적으로는 본인은 고통인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근데 따지고 보면 큰 고통도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에 성이 안 차서 그렇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더잘 살고 싶었거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더잘살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거 와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어?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사기 결혼도 아니고 속은 것도 아니야. 근데 본인 혼자 공상과 망상이 많았다 그래요. 남편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솔직한 사람인데 본인 혼자서 합리화시켰어. 뭐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면 괜찮지,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둘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답답함으로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들어와요. 이혼을 꼭할 거야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생활을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좀 일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직 일을 못 일을 해봐서. 해야죠. 그쵸, 그쵸. 일을 하면. 방법이 집에 있다 보면은 자꾸 남편한테 불만만 쌓이고 이게 그렇게 돼. 근데 남편이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봐도 괜찮다 하지 않아요? 평판은 좋은데.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래. 너만 안 좋아해. 아, 저만. 딴 사람들은 남편 다 좋아해. 너만 안 좋아해.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좋은 점도 많은 거 알아요, 본인이. 근데 여자들의 욕심. 당연한 욕심이에요. 기대.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구나 하시거든. 성실해요. 성실한데, 우리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할 사람이 있고, 직장 생활 할 사람이 있고, 작은 가게 할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골라놓고는 왜 자꾸 뭐그 기업의 뭐 회장 정도를 원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 회장도 본인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타협을 해야 돼. 남편한테 쓴소리 많이 했는데, 본인이. 나쁜 소리요. 이제 대놓고 하는 소리. 똑바른 소리. 찌르는 소리 많이 했어. 근데 남편은 참아요. 착하네. 그리고 두분 사주에 보면은요,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살이 끼었다 보니까 본인은 말로 자꾸 짓는 격이 돼. 그러면 남편은 참고 참고 돌아서게 돼요, 마음이.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 부부 관계가 지금은 되게 좋다고 보이진 않아. 이혼할 위기는 아닌데 좋다고 보이진 않아.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려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걱정인 거예요. 할게 없어. 자존심은 세고. 남 밑에 들어가긴 싫고, 장사하려니까 돈도 걱정이고, 그리고 막상 본인 장사? 특별히 생각 안할 건데요. 저는 그냥 직장 생활 하고 싶긴 왜요? 한데. 그러니까요. 장사해가지고 안 돼. 본인이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은 좋아, 본인도. 고지고대로고, 정직하고, 남 속일 줄 모르고. 근데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장사라든지 이런 것도 힘들고, 이제 따지고 보면 본인 너무 힘든 거 하기 싫고, 시간도 어느 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영업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어디 매여서 일하기는 싫고 자신이 없어, 지금. 근데 운기로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요. 내년에는 본인이 확실하게 일을 하러 나가요. 지금은 준비. 마음만 자꾸 준비해요.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일단은 올해는 그러면 알바부터 하세요. 알바도 하고 있었는데. 일을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냥 물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알바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근데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그냥 했는데 몸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너무 힘든 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근데 아프니까 좀. 건강 쪽으로 보면 지금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없어. 큰 병이 있거나 엄청 약하거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아. 예민해요. 사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일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즐겁게 일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일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몸이 또더 아파요. 근데 몸이 안 좋긴 안 좋아.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좀 면역도 약하고 기력이 좀 계속 약해요. 감기 계속 걸리고. 본인은 그러니까 면역이 약하니까 감기가 계속 오죠.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감기는 못 고쳐요. 평생 그죠? 근데 좀 몸에 좋은 거?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사실 조금 피곤하면 낮잠도 자야 되고 일찍도 자야 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했던 사주야. 따지고 보면 나일 조금만 하고 나 혼자 먹고 살거 하고 그냥 그렇게 자고 싶을 때 살았었어요. 자고 그게 제일 좋은데 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아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버거워요. 근데 본인이 엄청나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본인은 일하고
뭐 베이비시터를 구할 정도도 안 돼요. 그렇게 본인이 지금 뭐 속만 타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좀 더 벌어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남자 이 남편이 투잡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또 하고 이러기도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뭐 돌파구가 없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알바를 하더라도요, 조금 바꿔보세요. 본인 어차피 크게 힘든 일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알바를 올리는 알바 하시고 내년 되면은 직장으로 들어갈 네. 수 있어요. 왜냐면 애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컸고 네. 본인도 익숙해지거든요. 네. 본인이 고기를 먹어야 돼요. 본인은 고기를 먹으면서 면역을, 기운을 좀 보강을 해야 돼요. 그 고기 애들, 위주로. 애들하고 남편 가지고 저는 안 먹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약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에 나을 그게 아니에요. 내 몸에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는데 네. 끈기가 없다 해야 되나? 네, 지구력 네. 이게 네. 부족해요. 네. 본인은 의욕이 금방 넘쳐. 막 끓어오를 듯이 금방은 발랄하고 엄청 신나고 좋아. 그러다 금방 꺼져요. 그 양은 냄비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기를 좀 먹어주세요. 고기를 많이는 안 먹더라도 식사하실 때마다 좀 챙겨드세요. 그럼 몸이 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 먹었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조금 꾸준히 드시면은 그래도 이 가정에는 이별은 없겠다 그래요. 네. 특별한 이별 사유 없어도 이별하는 사람은 해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성실하고 네, 성실. 본인한테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을 예쁘게 못해. 제가요? 남편이.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냉정하고 그래서, 차갑고 이래서. 그래서 본인이 계속 상처를 받아.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또 밟아주는 성향이 있거든. 한번 당하면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쪽 뺨 맞으면 이쪽 한 대 때리고 여기 살짝이라도 더 때려야지 직성이 풀리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말재주가 부족해요. 그냥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그냥 툭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말투가 우리 사람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잖아요. 말투가 그런 거 어떡하겠어. 나빠서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 알바는 어떤 거 했었어요? 그냥 홀서빙 식당에서. 식당에서? 네. 식당도 본인은 그러니까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금 어디 카페 가기도 그렇고. 빵집 같은 데나 좀 무거운 거 안 들어도 되고 식당이라도 무거운 거 안 들어도 되고 간단한데 그런 데 하세요. 네. 폼 잡지 말고 뽀대 날 수가 없어. 네. 어차피 식당 가면 그리고 한정식집 가봐요. 그릇 더 무거워. 그러니까요. 차라리 가벼운 거 들고 포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나아요. 네. 올해는 그렇게 가시다가 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그러고는 내년에는 직장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 7, 8시간 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변동운이 들어오거든요. 남편은 일 변동 안 하고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그래요. 네, 계속 꾸준히. 계속 그냥 다른 거 못해요. 여기서 나오면 안 돼. 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나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꾸준히 잘 할 거예요. 네. 그래도 본인이 집은 하나 있잖아.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본인은. 혹시나 네.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오르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네, 네. 한번 갈아타고 나서 오른다 생각하세요. 네. 50이 넘고 나야지 돈이 좀 붙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뭐 좀 열심히 일하세요. 네. 그래도 크게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빚에 쪼들리는 거 아니고 도망가야 네. 되는 거 아니고 엄청 생활이 궁핍한 거 아니란 네, 말이에요. 네, 네. 좀 본인이 좀 호화를 누리고 싶은 건 있는데 그 나중에 하세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근데 제가 뭐 여기 이쪽이 왼쪽 네. 심장 쪽 계속 얼마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찌릿찌릿 아픈데 이게 진짜 병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상 없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계속 저는 통증이 느껴지는데 여기 이제 콕콕 쑤시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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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트레스예요. 네. 우리 심장이 네. 아파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심장이 아프잖아요. 네. 스트레스, 돈은 더 벌고 싶고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내 몸이 안 아프면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도 드시고 네. 육식을 뭐 많이 하라는 건 아니어도 좀 드셔주시고 그러면 네. 몸이 좋아지면은 본인 또 일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재밌게 할 수 있는 네. 사람. 일단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 네. 나가서 사람 보고 구경하고 돈 벌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몸만 괜찮으면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예민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꾸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야 돼. 남편이 하는 말 하나하나 꽂혀가지고 기억을 더듬고 되새김질 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네,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말투가 저렇다 하시고 본인도 애교 없는 건 똑같아. 남편한테 나가서는 애교 다 부리고 남편한테는 안 하잖아. 안 되더라고요. 왜 언니들한테 애교를 부려? 남편한테 부려야지. 암수 구분은 하고 애교를 부리던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아, 왜 여자들끼리 있을 때 애교를 부리고 그래. 어, 남편한테 애교 부리고 남편이 나쁜 말, 좀 속상한 말 했을 때 역으로요. 어, 차라리 뽀뽀해주세요. 어, 이 이쁜 입으로 이렇게 나쁜 말 했어? 이러고 차라리요. 그렇게 해주세요. 역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도 고쳐질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 보통 여자들 그렇잖아요.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가면 그렇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칠 거예요. 막 쏘아붙이면은요. 더 이기고 싶어요. 서로. 네. 둘이 또 부딪히는 살이 있어서. 네. 그래서 본인이 한 번 더 참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남편도 부드러워져요. 그 두 분은 전혀 뭐 큰 문제가 없는 부부예요. 아, 네. 그래도 복이 있는 거예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